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고결한 품격을 지닌 명자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자나무는 키 작은 나무로 산당화라고 불리우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면서 청순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꽃은 봄 4월경에 흰색과 홍자색으로 아름답게 피는데 집에 아녀자가 이 꽃을 보게 되면 바람이 난다고 해서 예전에는 집안에 심지 못하도록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깊은 안악의 마음처럼 고결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지방에 따라서는 처녀꽃나무와 아가씨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향기가 달콤하고 강하여 집안 거실이나 옷장 또는 차암 방향제로서 가치가 있으며 꽃말은 겸손을 뜻합니다. 저항성과 오염도에 매우 강해서 어디서나 쉽게 키울 수가 있고 아름답게 정원이나 울타리를 꾸미는데 적합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명자나무는 무독한 편이지만 뿌리를 직접 씹어 먹어보면 쓴맛이 매우 강하고 약간 떫은 맛이 나며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작용 부위는 주로 간과 비장, 각종 경혈에 들어갑니다. 명자나무는 줄기와 뿌리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모과근을 굴취해서 달여 먹거나 술을 담궈 쓰기도 합니다. 식물 전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탄닌 구연산, 유기산 시아나 수소산 그리고 풍부한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뭉친 근육을 풀어 혈맥과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풍습을 제거하며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가 몹시 시리고 아플 때와 근육이 뭉치거나 쥐가 날 때, 토하고 설사를 심하게 할 때 수종과 각기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소화 기능을 높여서 기침이나 가래를 삭혀주고 갈증을 멈추며 특히 간의 부담을 줄여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실험에서 명자나무 추출액은 생지의 단백성 관절염으로 인한 부종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염증과 통증을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관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상 또는 염증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심하게 퉁퉁 부어오르면서 아픈 증상의 골결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내에서 결핵균과 여러 가지 세균 침투로 인한 관절 결핵의 감염증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자나무 모과근과 박주까리 뿌리를 각 10에서 20g씩 달여 먹으면 요추와 경추, 흉추 결핵 장애 등의 각종 관절 결핵 질환을 빠르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 약재로 사위질방과 돌가시나무 황기, 지추 골세보 등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임상시험에서 박주까리 말린 뿌리로 관절결핵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3명을 제외한 12명에게 누관이 아물거나 붓게 되었습니다. 또한 X선 검사에서 병소가 안정이 되었으며 증상과 징후가 모두 소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자나무 뿌리는 쓴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추나 감초를 넣어서 박주까리와 함께 끓이면 좋고 중불에서 약불로 끓이다가 물의 양이 3분의 1이 줄도록 달이시면 됩니다. 복용하실 때는 식기 전에 마시면 되고 이들 약재를 농축시킨 다음에 술 적당량으로 한 번에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근육이 땡겨서 목을 돌릴 수 없는 증상,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 통증이 심할 경우에 좋은 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임상시험에서 명자나무 추출물은 급성황단염 감염 환자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였고 급성세균성 이질에 대해서도 유효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수암 세포에 대해서 억제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복수암 환자들은 하늘수박과 조리대, 쌀이버섯, 광나무, 배풍 등 수레국화, 인진숙, 목이버섯 등이 복수암을 치료하는데 매우 탁월하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단염과 황달에는 말린 열매나 뿌리 10에서 20g 정도의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약한 불로 서서히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2-3회씩 나누어 3-5일 정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토하면서 설사를 계속하고 이질과 급성위장염이 심할 때는 명자나무 가지나 모과 열매를 5에서 10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먹으면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식과 감기 가래 만성기관지염에는 명자나무 잎과 꽃 5g이나 줄기나 뿌리 20g을 달여 먹으면 됩니다. 그 밖에 중풍과 풍습성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동통, 근육의 굴신이 잘 안되는 증상, 하체 마비경련 등이 유효하다는 보고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명자나무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사람의 기운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식하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근육이 약하거나 몸이 부실한 사람, 빈혈과 변비가 심한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